네, 안녕하세요. 국사신당 박부살입니다. 자, 오늘은 띠 6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음력, 양력은 통달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양력, 음력 하면 뭐 큰 글씨, 작은 글씨 하는데 제가 오늘은 12띠 중에 6띠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이렇게 6띠만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현 운이 어떤 띠가 좋은지 어떤 나이대가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나라가 조금 시끄럽고 그래도 거기서 대박나는 띠가 있고 나이가 있습니다. 자, 쥐띠를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겠는데 쥐띠는 25, 37, 49, 61세, 73세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대박나는 나이가 61세. 61세 나이에 가지신 분들은 네. 문서가 쉽게 말하면 집 문서, 뭐 땅 문서 이런 문서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전이 많이 들어오라는 또 집을 산다거나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내가 팔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 그런 나이대가 61세에 지금 대박나는 띠라고 볼 수 있어요. 61세에 환갑성주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61세에 환갑성주가 운이 들어와 있지만 네. 61세가 올해 물하고 금이 만나는 운이에요. 올해. 물하고 금이요? 네. 그래서 물하고 금이 만나기 때문에 올해 대박나는 띠라고 볼 수 있고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지금 한 23년 차시라고 네네. 네, 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 소문이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실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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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기 같아요. 지금도 애동인 것 같아요. 네. 아, 선생님 근데 23년 차에 그런 만신의 느낌 당연히 있으신데 네. 그래도 되게 느낌이 되게 젊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소띠 대박나는 나이는요. 48세. 삼재여도 뭐 상관없나요? 네. 삼재가 들었어도 대박나는 사람이 있고 또 삼재 때 또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네. 올해 48세 소띠 삼재는 삼재라고는 하지만 좋은 일로 소식이 온다든가 네. 아니면 직장이 없던 사람들이 직장을 새로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네. 또 뭐 집을 사서 간다거나 아니면 조금 요즘에는 48살 되시는 분들도 자제분들 시집장가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도 그런 좋은 경사가 있거나 네. 집안의 자손들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자손들 때문에 뭐 축할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그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삼재지만 네.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올해 좋은 일 많이 서로서로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범띠 59세 네. 범띠에는 59세가 올해 바빠요. 아주 바빠요. 동서남북으로 네.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고 또 재물이 조금 많이 늘어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재물도 늘어나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 아니면 내가 뭐 올해 뭐를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조금 원하는 대로 선생님 네. 아홉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시원 아홉수라. 네, 좀 궁금한데 좀 알려주세요. 아홉수의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홉수는 그 다음에 돌아오는 나이 숫자의 맨 마지막 끝이기 때문에 이 운이 10년, 20년 이렇게 운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숫자가 아홉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홉수에는 좋은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많다거나 이런 수가 있는데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아요. 네. 뭐 쉬운 아홉 범띠 같은 경우는 올해 괜찮아요. 올해 괜찮고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만 아홉수가 걸렸을 때가 안 좋은 거지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아홉수에 저도 대박 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토끼띠
토끼띠는 46살, 그러니까 46세 나이를 가지신 분들은 올해 하고자 하는 일은 전진해서 나가도 괜찮아요. 올해 마음 먹었던 거 아니면 이게 될까 말까 했던 게 올해 3월 달에는 풀리는 달에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계약을 한다거나 외국에 수출을 한다거나 외국에 나가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운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46살에 토끼띠 분들은 쟁취할 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거나 마음 먹은 거나 도전하세요. 그러면 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용띠 45살, 요때 나이대 45살의 용띠이신 분들은 아주 좋은 일이 있다 그러는데 뭐 굳이 뭘 어쩐다 저쩐다 이거보다는 일단은 예를 들자면 가게 할 사람 분들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 나이에 가지신 분들은 가게 영업을 하셔도 되고 계약을 하셔도 되는 나이입니다. 너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주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요 띠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그다음 뱀띠 56세. 아, 뱀띠도 올해 삼재지만 56세에 가지신 분들이 계약 성사가 많을 거예요. 계약 성사가 많을 것이고 또 금전이 나갔던 금전 뭐 누구 빌려줘 갖고 못 받는 돈 있죠? 못 받는 돈도 들어온다고 해. 금전이 이렇게 들어오는 운에 그 달에 있기 때문에 나간 금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고심들 하지 마시고 좋은 일만 뭐 좋은 생각만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죠, 선생님. 다 똑같잖아요. 우리 사람 사는 게 뭐 잘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듯이 다 똑같으니까 뭐 선생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동생이 뱀띠인데요. 44. 아, 44살? 예, 어떨까요? 돌발 질문이라. 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점서를 보시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44살 6월생이라. 자, 작년에 삼재가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는 안 좋았다고 볼수 있어요. 작년에는 안 좋았다고 볼수 있는데, 올해는 그래도 내가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는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는데, 올해는 그래도 맘먹었던 일이, 뜻하지 않게 이룰 수 있다 그러거든요. 이룰 수 있고, 올해 삼재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내 몸을, 좀안 좋게 해야 하는 그 운이라고 하면, 올해는 내 몸이 괜찮은 그런 운에 껴 있어요. 뭐, 아픈 사람은 좀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 돈이 조금 더 연봉이 좀 올라갈 것이고, 괜찮아요, 올해. 한턱 쏘셔야겠네. 제발. 동생분한테 이 영상 보고 맞다면 한턱 쏘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움직이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 네, 작년에 되게 많이 진짜요? 힘들었거든요. 움직이면 좋아요. 움직이면 아, 좋고. 감사합니다. 예, 올해 2020년에는 초반부터 올 초반부터 좀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고는 많이 하고 또 경기도 많이 안 좋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이거 코로나 금방 넘어갈 거예요. 아, 네, 선생님. 기술력도 좋고 그러니까 기술력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 쪽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좋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니실 때 마스크 꼭 하시고 네. 선생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좋은 얘기, 좋은 정보, 아주 좋은 일들만 생기게끔 제가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